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거 아닐까요? 네네. 조금씩. 네, 조금씩. 네, 네. 오고 있다라는 그런 네. 느낌을 좀 받습니다. 특히나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하고 애플카하고 또 협업을 한다. 네. 아니다. 현대차다. 뭐 여러 현대차. 가지 얘기들이 네. 또 많았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현대차가 정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아,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 정도로 올라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또 차익실현 매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 차례 또 겪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애플카라는 어떤 이슈를 제쳐두고 나면 사실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 너무나 내려온 것이 아닐까. 네. 지금 가격은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또 적기다. 또 조정을 한 차례 받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작년에도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주가 두각을 나타냈던 이유.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네. 네, 친환경 관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율주행이라는 또 하이테크와 관련한 그런 이슈들도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해도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작년에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2분기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업 중단 이슈도 그렇죠. 있었었고 또 네. 부품 공급에 있어서도 차질이 빚어졌었던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만들어내고 싶어도 만들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연간 결산 실적들 발표를 쭉 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나 믿을 만한 건 반도체, 자동차 몇 안 되는 그렇죠. 그 업종분들이 우리 지수를 끌고 가고 있다는 네, 생각들을 네.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가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 자동차 제조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그다음 이제 부품주들은 어떤 선순환의 느낌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시기인지 네네. 그것도 어떤 분들은 또 지금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는 좀 상승 기대할 만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품주하고 완성차하고는 조금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또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맞아요. 또 연기금이 또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약간은 중소형주 위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업황은 거의 비슷하게 굴러가는데 완성차와 또 부품주로 나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중소형 부품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섹터 흐름도 좀 살펴 주시면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까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그 애플카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1월에 애플카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28만 9천 원까지 이제 써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네. 또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가 싶더니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오를 때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 만큼 오히려 내려갈 때에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조정이 나타났었다면 네. 다른 중소형 부품주보다도 먼저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도 그 역시 좀 빠른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락 그 속도로 봤었을 때는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V자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조정폭이 빠르고 깊게 나타났었던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네. 그러한 맥락에서 아진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진산업이요. 합니다. 네.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와 애플카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한참 올랐었던 종목인데요. 네. 이제 오름폭을 보면 정말 빠르게 전개가 됐었고 하락할 때에도 뭐 망설임 없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빠른 하락과 함께 또 반등도 조금 더 먼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도 한번 엮이기도 했었던 상황이고요. 또 기아차 관련주로 엮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엘라베마 쪽으로 생산시설을
진출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제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애플카 꺼져가는 그런 불씨가 다시금 살아났을 때에는 실질적인 연관을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또 탄소 섬유 프리프레그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의 하이테크에 대해서도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가격 전략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 4,035원 부근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가격을요. 4,000원에서 4,100원 사이에서 그쵸? 매수를 해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21선 부근 3,650원으로 짧게 그쵸? 잡아보도록 네.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월의 고점이었던 4,965원을 1차적인 도달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공교롭게도 지금 아진산업 지금 기아차와 같은 지금 상승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3.6% 7%대 상승하고 있는데 매수가 4,000원 4,100원 그리고 손절가 3,65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96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김남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